과학기술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열렸습니다. 출연 연구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생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은 작은 휴대폰 속 화면을 넘어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캐릭터 산업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에서 시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돼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9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심어주는 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요.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을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을 취재했습니다. 첨단 과학을 통해 범인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 현장. 학생들이 3355 모여 전자현미경으로 증거를 찾는 실험에 집중합니다. 여러 사람의 피에서 추출한 DNA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DNA를 가지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DNA를 가지고 찾는 과정을 보니까 유익하고 신기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액체를 섞자 금방 고체가 돼 부풀어 오릅니다. 학생들에게 폴리우레탄 폼이 만들어지는 화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체험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쉐이크 모형을 확인하며 신기해하는 표정을 감출 줄 모릅니다. 폴리우레탄 용액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그 딸기 쉐이크처럼 만들어보는 실험을 했는데 되게 만들어보면서 여기 거품이랑 열이랑 발생돼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니까 화학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5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25개 출연 연구원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폴리우레탄의 특성을 이용해서 쉐이크 모형과 머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그 화학 물질의 화학 반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된 과학 창의 축전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고 즐겁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휴대폰에서만 하던 게임이 더 넓은 화면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모바일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속 작은 화면을 넘어 모바일 게임의 영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인기 모바일 게임이 모인 초대형 오락실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문을 연 오프라인 오락 공간.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초대형 오락실입니다. 캔디 크러쉬 소다와 무한의 계단, 미니언 러쉬 등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오프라인으로 구현됐습니다. 증강현실과 대형 스크린, 인터랙티브 등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손가락으로만 터치하던 게임을 현실에서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해보니까 더 게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서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단을 높이 오르면 되는 게임인 무한의 계단. 이곳에서는 핸드폰 버튼이 아닌 손짓으로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패드에 발을 내디디며 화면 속 계단을 하나씩 올라갑니다. 8장의 카드를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하며 타워를 지키는 클래시 로얄도 인기입니다. 게임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공간에서 실제로 게임 속 주인공이 돼 유닛을 배치하며 실시간 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열리는 실시간 토너먼트 대회는 게임 전문가들의 생생한 중계까지 더해집니다. 무한의 계단의 경우 그냥 핸드폰으로 터치로 하는데 발로 하니까 발로 하고 또 손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클래시 로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는 혼자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목표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구글 플레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구글 플레이 오락실이 게임에 친숙하지 않았던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모바일 캐릭터가 휴대전화 화면이 아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돌 스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팬덤 문화가 이제 캐릭터로 확장되면서 이를 활용한 산업 또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 캐릭터 전문 매장을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캐릭터 플래그십 스토어. 갈기 없는 수사자부터 단발머리 고양이, 오리발 쓰는 오리까지 최근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고객들이 브랜드 스토리를 경험하고 캐릭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선보여진 곳입니다. 하루 평균 15,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개장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은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라이언이 너무 좋아서 구경하려고 왔어요. 인형이랑 부채를 구매하려고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귀여워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3층 구조의 매장에는 인형부터 리빙, 패션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마다 캐릭터 특유의 인간적인 매력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1,500여 종의 캐릭터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과 밀착된 생활용품과 의류 등 기존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제품들도 많아 눈길을 끕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팬들 사이에서 라느님으로 불리는 사자 캐릭터의 60cm 크기인 후드티 입은 라이언 인형. 6만 원에 가까운 고가에도 불구하고 매일 품절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 캐릭터 매장은 최근에 시내 면세점까지 진출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카카오톡 쓰는데 그때 보면은 둘 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와 캐릭터 되게 귀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 자주 들어가요. 캐릭터 들어간 상품 되게 참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성 있는 제품들도 많은 것 같고 휴대폰 관련된 거 해가지고. 모바일 속 소통의 매개체를 넘어 이제 일상으로 스며들어 우리 생활에 함께하는 캐릭터 브랜드. 내 감정을 대변해주는 캐릭터 제품들이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신개념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센터가 지난 8일 코트라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코트라 김재홍 사장과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 등은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코트라와 기업,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이란 교역투자협력지원센터는 앞으로 양국 기업들에게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란 교역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 이란의 법률제도 등 각종 현지 정보를 제공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8일 전력 수요는 8,370만 킬로와트로 지난 겨울의 8,297만 킬로와트를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예비력도 591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 지속으로 냉방이 급증하고 산업 제조업이 정상화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부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완성차 생산은 36만 1,15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했습니다. 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1% 감소했지만 올해 국산차 누적 판매량은 7.4% 늘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흥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14.9% 줄어든 21만 9,982대로 집계됐습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채용시장 문이 좁아지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상반기 이직자는 2월과 3월을 빼면 매달 줄었으며 6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1만 8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직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 일을 그만두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여파로 정리해고를 당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직자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조사한 엔젤 투자 규모는 1,399억 원으로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조합수가 100개를 돌파했으며 엔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엔젤 투자 증가와 후속 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 매칭 투자가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건당 투자 금액은 5,9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건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산업계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에너지 수급 때문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서요. 네, 전국적으로 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지난 8월 8일 전력 수요가 8,370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력 예비율도 6.5%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에너지 비상시에만 발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어떤 내용이 좀 단속에 포함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매장부터 점포, 사무실 건물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냉방기 가동 시에는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전원을 바로 차단해야 하고요.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이 위반해서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관을 구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4회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배에서 4배의 전력이 낭비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꼭 문을 닫고 냉방 영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업부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 조정됐다면서요. 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S&P로부터 우리나라가 AA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나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 추세라서 우리나라가 상향 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요. S&P에서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요인으로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대외 건전성 개선 그리고 충분한 재정 통화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좀 있을 예정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AA 등급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일본, 중국과의 국가 신용등급 격차가 한층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번 등급 상향 조정이 앞으로 국내 금융사와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은 물론 해외 차입 비용 감소와 같은 대외 안정성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소식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7.3% 이상 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이게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40시간 일했을 경우 135만 2,23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영이 됩니까? 네, 이번 인상률은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요. 내년에 6,470원으로 인상됐을 경우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됐고요.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는 방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인식 확산을 위해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캠페인과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등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정부 정책 이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닉 리쉬비스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와 만나 우리나라와 중미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중미 지역의 플랜트와 인프라 등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외교부 심의관과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세계 수입 규제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역 특구 제품의 수출 촉진과 특구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구 100대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특구 제품 상징 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유관 기관들의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수출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고장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29건에 불과했던 전력 설비 자동 진단 기술 관련 특허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277건이 출원됐습니다. 이란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이란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진출 기회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코트라의 문을 연 한 이란 교역투자협력지원센터가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